키보드, 자음과 모음 분리되는 현상 해결 방법. 키보드의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와 H 버튼 키를 동시에 누르면 마이크로소프트 텍스트 인풋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해당 프로세스가 켜져 있으면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검색창과 인터넷 주소 표시줄에서도 동일한 증상이 발생됩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작업 관리자를 실행합니다. 프로세스에서 다음 이름을 찾습니다. 해당 프로세스를 선택하고 작업 끝내기를 합니다. 다시 키보드 입력을 확인하면 정상적으로 입력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키보드의 윈도우 키와 나침표를 동시에 누릅니다. 그럼 이모지 입력기가 나옵니다. 다시 키보드 입력을 확인하면 정상적으로 입력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시작에서 설정을 누릅니다. 시간 및 언어를 선택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언어를 선택합니다. 기본 설정 언어에서 한국어의 옵션을 선택합니다. 키보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에서 옵션을 누릅니다. 키보드의 종류를 두 번씩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으면 두 번씩으로 변경합니다. 윈도우 11 PC에서도 키보드의 윈도우 키와 마침표를 동시에 누릅니다. 그럼 이모지 입력기 창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키보드 입력을 확인하면 정상적으로 입력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작 버튼을 누르고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시간 및 언어를 선택합니다. 언어 및 지역에서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언어 한국어에서 점 3개로 되어 있는 언어 옵션을 선택합니다. 키보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에서 키보드 옵션을 선택합니다. 키보드 종류를 두 번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 되어 있다면 두 번씩으로 변경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래 보시면 호환성에서 이전 버전의 마이크로소프트 IME를 활성화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확인합니다.
창을 종료하고 다시 확인합니다. 다시 키보드 입력을 확인하면 정상적으로 입력됩니다. 이상으로 키보드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